자, 그래서 오늘은 어디를 갈 거냐. 긴자 쪽에 갈 겁니다. 제가 너무너무 먹고 싶었던 히츠마부시가 팔고 있어서 거기를 갈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긴자 쪽에 가서 좀 먹부림도 하고 쇼핑도 하고 할 겁니다. OOTD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머리를 이렇게 쫙쫙 펴줬고요. 아마도 더워서 묶지 않을까라는 생각? 제가 새로 장만한 미스치프의 옷입니다. 되게 예쁘지 않아요? 이렇게 선들이나 겹겹이 있는 게 딱 제 스타일이다. 그리고 옆에는 약간 망사 재질이라서 거의 있는 듯 없는 듯한 그런 반팔입니다. 이것도 여기도 조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밑에는 그냥 이렇게 하얀 바지 입어줬습니다. 그리고 크록스 신어줬고요. 아, 갑자기 이게 돈키호테의 타올이 될 것 같긴 한데 제가 써보고 좋았던 거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 휴족 시간 한 팩을 다 썼어요. 그래서 여행용으로 무조건 추천드림. 그리고 어제 제가 혹시나 건조할까봐 이거를 써봤거든요. 이거 여기다가 약간 적셔진 거를 이렇게 넣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기내에서도 쓸 것 같고 호텔에서 건조할 때 써도 좋을 것 같고 싶어가지고 어제 한번 써봤는데 꽤 괜찮았다. 요거 이렇게 부시시한 거를 정리해주는 건데요. 이거는 498N입니다. 아, 참고로 저는 이거 뜯기 위해서 면세 안 받았습니다. 요렇게 생겼고요. 되게 신기하네. 좀 촉촉한데 아주 패키지가 작고 좋은 듯. 그러고 짜잔, 이 귀여운 거 샀습니다. 그리고 이거 샀고요. 메구리즘. 한국에도 있지만 싸기 때문에 샀고. 그리고 피노 이거 샀습니다. 이거 짱 추천템. 그리고 이 섬유 탈취제를 사봤는데 향이 엄청 강하지 않고 좋은 것 같아요. 약간 머스크 향이 나긴 하는데 금방 날아갑니다. 아, 그리고 요거 이브 샀습니다. 장리통 심하신 분이나 편두통 심하신 분들 완전 추천. 그리고 샤론파스 샀습니다. 이건 엄마가 좋아하셔서 샀어요. 어쨌든 이렇게 하고 오늘의 가방은 스탠드 오일의 짱귀 가방. 그럼 고! 오늘도 재밌게 놉시다. 오늘의 날씨는 어떨지. 딱 괜찮은데? 다행히 딱 괜찮은 날씨입니다. 우리는 긴자선을 탈 겁니다. 시부야역에서는 좀 가까워서 갈만 합니다. 긴자선으로 고고! 긴자선 도착 여기입니다. 저는 충전을 할 건데요. 한국어 충전. 여기에 안 되나? 지금 뭔가 리차지를 해야 되는데 잘 모르겠어서 그냥 티켓 하나를 사보겠습니다. 역 이름으로 체크. 긴자, 우와 좋은데? 610N. 이렇게 받았습니다. 긴자로 가보겠습니다. 굉장히 깨끗이. 여러분, 내렸는데요. 제가 아까 하려고 했던 거를 다시 해보려고요. 옛날 기계라서 그게 없었던 것 같은데 제가 이 파스모를 다운받아놨거든요, 어플로. 그래서 그걸 알려드리려고요. 어플을 켜서 됐고 현금을 투입하십시오. 처리 중입니다. 이용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충전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이제 찍고 다니면 되거든요. 그럼 이제 나가볼게요. 어쨌든 찾은대로 성공한 여자. 여러분 나왔어요. 어떻게 잘 찾아가지고 나왔고 지금 너무 카메라가 흔들리는 것 같아서 핸드폰으로 바꿨습니다. 제가 아까 결제했던 파스모 교통카드는요, 원래는 교통카드로 사가지고 다녀야 되는데 요새는 어플이 좋아져가지고 애플이면은 애플페이에 등록을 해놓고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그냥 한국에서도 충전을 할 수 있거든요, 애플페이로. 근데 이게 현대카드만 지금 되는 상태고 현대카드도 마스터카드만 되는 거예요. 저는 다 비자거든요. 그래서 잘 안 돼가지고 저는 현금으로 충전을 한 건데 애플이고 현대카드 쓰고 있고 마스터카드를 사용 중이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파스모 어플 다운받으셔가지고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저는 지금 팡매종으로 가고 있고요. 그리고 긴자는 서울의 압구정 같은 곳이어가지고 건물이
다 휘황찬란하고요. 다 명품 거리입니다. 어쨌든 가보겠습니다. 짠, 도착했습니다. 이곳이고요. 대기를 한번 해볼게요.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네요. Do you have a reservation? One people. Oh, one people. Okay. Okay. Thank you. 14분 정도 기다려야 된다는데 뭔가 MS해서 가만히 있겠습니다. 아, 시오빵 히토츠도, 메론빵 히토츠도, 앙바타 히토츠, 네. 하이. 여러분, 빵 사왔습니다. 나 왜 이렇게 젖어있냐, 사람이. 아니, 근데 생각보다 기다리진 않았어요. 14분? 기다리라고 했는데, 5분에서 8분 정도 기다린 듯? 그래서 저는 앙버터랑, 그냥 일반 소금빵이랑, 메론 소금빵을 사봤는데요. 도대체 얼마나 맛있길래 이렇게 사는 건가? 일단 한 입씩 다 먹어볼게요. 그리고 가격이 생각보다 쌉니다. 기본이 110, 그리고 메론빵이 1700원, 앙버터빵이 2200원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 한국에서 거의 반값이지 않나 싶거든요. 제일 기대되는 거. 와, 아, 너무 애기 궁뎅이 같아. 보이십니까? 먹어볼게요. 근데 완전 쫄깃쫄깃해요. 진짜 맛있다. 고소하고요. 쫄깃쫄깃한 거 보이세요? 너무 이것만 다 먹을 뻔. 진짜 메론빵. 이게 명물이라는 이야기. 비주얼. 약간 크러스트가 돼 있고요. 맛있을 것 같은데? 그쵸? 미친 거 아니야? 달고 짜고 미쳤다. 너무 맛있는 거 아니야? 약간 연유 맛이 나요. 여러분, 이게 짱이에요. 너무너무 부드럽고요. 크러스트 있고 안에가 너무 부드러워서 크림 같은 느낌? 이거 미쳤다. 앙버터도 먹어볼게요. 앙버터 비주얼. 한국 거와 달리 안에 잘 포장이 돼 있습니다. 가야겠어. 여러분, 앙버터 보여드릴게요. 이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한국의 버터와는 달리 조금 아쉽긴 한데 확실히 팥이 맛있긴 하거든요. 근데 이것보다는 메론빵이 미쳤습니다. 메론빵 드세요. 1700원에 이런 퀄리티? 미쳤다고 본다. 여러분, 여기 진짜 신기한 풍경이에요. 이렇게 복권을 주셔서 이렇게 쭉 줄을 섭니다. 저는 이걸 보고 산리오샵에 갑니다. 긴자에 제일 큰 게 있어서 거기 가려고요. 여기가 갈 곳이 여기. 우와, 짱 귀엽죠? 요새는 마멜까지 품었습니다. 여기부터 여기까지였어요. 대박이죠? 여기가 찐이었군요. 아, 뭐야, 귀여워. 귀엽다. 와, 여기서부터 볼까요? 와, 이건 뭐야? 귀여워. 와, 이거 귀엽다. 키링이죠? 키티가 너무 귀엽지 않아요? 헐, 귀여워. 인형 탈이고요. 헐, 이거 너무 귀엽지 않아요? 이 햄토리 귀엽죠? 봐봐요. 무조건 사야 되니까. 990엔. 두 개 살 거야. 봐봐. 짱 귀여운 거 발견. 이거 리얼 레어템임. 이건 사야 된다. 아, 귀여워. 봐봐. 요새는 이게 자석으로 나온대요. 그래서 이렇게 딱 붙어요. 석. 이렇게. 이건 조그만 사이즈. 아, 귀여워. 키티 키링을 하나 사야겠어요. 요새 키티가 좀 귀여워 보임. 얘 사이즈. 햄토리. 귀여워. 오, 여러분. 이게 키티가 50주년이어가지고 옛날 키티 모습 있죠? 이런 키링이 있는 것 같아요. 귀엽지 않나요? 이 바구니도 좀 귀여운 이런 모습입니다. 좀 귀엽죠? 그리고 또 귀여운 게 이렇게 50주년 해가지고 랜덤인데요. 옛날 이런 키티들이 있어요. 귀엽죠? 이게 제일 최애인데 이거 한번 사볼게요. 오늘은 구매 완입니다.
여러분 이거 봐요. 이거 공짜로 주셨어요. 귀엽다. 여러분 지금은 마로니에 게이트라는 쇼핑몰에 왔고요. 여기서 히츠마보시를 먹으러 갈 겁니다. 오, 이거입니다. 12층으로 가볼게요. 바로 내리자마자 있습니다. 히츠마보시. 아, 고니치와 히토리 데스. 아리가토 고자이마스. 한국어가 있는데 이것만 먹어도 충분해. 코레데 언니가 아리가토 고자이마스. 이거 자랑 귀엽죠? 당장 달아야지. 이게 1045엔. 그리고 너무너무 궁금하니까 이거 하나만 뜯어볼게요. 여기서 저는 이거 위심 하늘색. 아, 제일 별로인 거 나옴. 별로입니다. 귀여워. 하나 둘 셋. 윤기 봐요. 국이고요. 그리고 이거는 김, 그리고 와사비, 파. 이건 오차즈케 먹을 수 있는 거고요. 여기다가 좀 덜어가지고 먹으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반찬까지. 잘 먹겠습니다. 일단 장어. 윤기. 와사비 조금. 잘 먹겠습니다. 너무 맛있다. 고슬고슬 밥에 하나를 올립니다. 약간 소스가 달짝지근하고, 근데 제 기대에 미치진 못하는 게 장어가 너무 얇다. 근데 소스는 일단 맛있습니다. 여러 가지 형태로 먹을 수 있는데, 그 다음엔 오차즈케랑 먹을게요. 밥을 걸고 여러분, 유니클로 먼저 가보려고요. 여기가 4층에 커스텀 티셔츠를 만들 수 있는 곳이 있다고 해서 거기로 가보겠습니다. 발견인데 줄이 짱 길다. 여러분, 전 포기하겠습니다. 여기 한층 내려오니까 여기랑 연결돼 있어서 그냥 넘어가려고요. 홍대부터 있네요. 오호. 향수? 오, 이거 냄새 좋은 듯. 예쁘다. 좀 달달한 향? 얼마일까? 땅 비싸. 요런 향수도 있고요. 카라티, 니트, 반팔티 있네요. 그리고 가디건. 또 이렇게 있고요. 이렇게 겨울 가디건도 있는데 한번 볼까요, 가격을? 면세하면 29,500엔. 그리고 이런 스트라이프 초록색 라인도 있고요. 이 검정 티도 있어요. 8,200엔. 이쪽이 차라리 예쁜 듯? 저는 저 꼰대의 저 큰 모양이 별로 예쁘다고 생각 안 해가지고 오히려 작은 게 예쁘다. 이렇게 가격이 24,000엔입니다 엄청 예쁜 모양은 아니긴 한데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여기로 오니까 이렇게 포터도 있습니다. 짱기. 진짜 묵직하고 예뻐요. 귀엽다. 여러분, 지금 그냥 긴자역에서 오모테산도 쪽으로 이동하려고요. 제가 명품을 그렇게 사고 싶은 사람이 아니라서 아직까지는 여기에 큰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여기는 소금빵이 좀 미쳤다. 그래서 지금은 뭔가 쇼핑을 하고 싶은데 약간 저는 그 요만요만 좀 소품들을 사고 싶어가지고 하라주쿠 쪽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하철 타고
私銀座線を行きたいんですけど銀座線はここ通路まっすぐ進むここ道まっすぐ進むそれも通りっぽいもう通ってうわ、ちょっと、やばっ다른 분위기네요. 지금 비비안 웨스트우드 왔는데 있어요. 이건 까만색. 오, 이런 거 좀 이쁜데. 이거는 30만 원. 다들 이렇게 사시는 건가요? 예쁜데요, 이건. 키지가 이런 것도 있네요. 귀엽다 이거. 이건 하늘색 있고요. 검정 티 이게 있습니다. 이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사이즈 하나 남은데 대볼까요? 확실히 어두운 색이 너무 예뻐. 조금 더 짧은 따랐으면 되는데 이게 제일 작은 게 내 목적지 키디랜드 먼저 갑니다. 우산이 짱 귀여워. 랜덤인가봐요. 방석도 있고 방석 지하 1층이랑 이거랑 그리고 4층까지 보면 될 것 같아요. 2층. 헐, 너무 귀엽다. 이게 뭐야. 너무 귀여운데? 색깔이 너무 귀엽지 않아요? 우와, 이거 다 먹어보고 싶다. 진짜 귀여워. 잠옷. 귀여워. 이거. 이쁘다. 이렇게 생긴 애거든요. 이거는 솔직히 사야 되지 않아요? 7,700원이에요. 와, 미피예요, 미피. 이건 솔직히 무조건 겟하겠어. 너무 귀엽지 않아요? 헐, 짱 귀여운 거 판다. 이거는 22,000원. 너무 귀엽지 않아요? 너무 귀여운데? 이거 예쁘다. 화사하니 예쁜데요, 이거? 이거 찜. 여기 걸 사야겠다. 이거 너무 귀여운데? 귀여워. 이건 뭐야? 귀여워. 이거 봐. 진짜 보리톨 같죠? 너무 귀엽다. 미쳤다. 너무 귀엽지 않아? 이거랑 이거. 너무 귀여워. 위풍당당. 실감이라는 느낌인데요? 찾았어요. 3층에 있었습니다. 이제 좀 소홀해졌는데 좀 이런 특이한 애들만 사서 이제 진열해 놓으려고요. 근데 진짜 귀엽다. 엄청 다 나가네. 하, 여러분 쇼핑을 다 마쳤고요. 아무래도 실바니안을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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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너무 사고 싶었는데 참았습니다. 왜냐면 지금 집에 둘 곳이 없어가지고 거실에 지금 내팽겨 쳐져 있거든요. 그래서 집을 처분하고 저 햄버거만 두려고 했는데 애초에 어디에 둘지도 모른 채로 사는 게 조금 노답 같았다. 그래서 참았지만 이거 하나 샀습니다. 귀엽죠? 다른 피규어도 모으는데 실바니안까지 사버리면 양심이 없는 것 같아서 안 샀는데 진짜 진짜 후회가 된다? 그러면 다시 사러 오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리가 너무 아파서 길거리에 나앉아 있어요. 하지만 즐거운 쇼핑이었다. 일단 카페로 가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입니다. 더 로스터리 카페.
추천해주신 곳인데 괜찮은 것 같아서 가고요. 그리고 여기 걸어오는 길이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커피를 마시고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짱 예뻐. Can I have coffee latte? Can I add oat milk too? Yes, with coffee latte? Yes, please. One, please. 여러분, 여기 들어와서 받았습니다. 저는 올트밀크로 변경을 했는데 에스프레소 샷이랑 비율을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샷을 두 번 넣었습니다. 직원분은 1.5샷을 추천하셨는데 너무 우유맛만 날 것 같아가지고. 많이 맛있습니다. 애초에 구수한 걸로 시켰는데 맛있어요. 뭔가 신듯하면서도 고소하고 그러고 부드럽다. 확실히 구수한 게 큰 것 같아요. 다음에는 콜드브루를 한번 마셔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저기 아예 핸드드립을 해주시는 게 있거든요. 그게 찐일 것 같은 느낌? 그래서 여기서 좀 쉬다가 한번 쇼핑을 더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여기 왔습니다. 레그태그 시부야 9시까지 하고요. 그리고 짱 커요. 그래서 한참 걸릴 듯? 보테가, 구찌, 핸디 다 엄청 명품만 있어요. 가방, 포터 것도 있네요. 이렇게 가방을 탐내는 이유는 제가 백팩을 계속 대충 쓰고 있기 때문에 하나 사고 싶어서요. 와, 디젤 것도 있다. 좀 특이한 샤넬도 있어요. 예쁘죠? 가격? 128만 샤넬치고 제 스타일인 듯. 예전부터 제가 진짜 갖고 싶었던 모양인데 350만원입니다 이런 액세서리류도 꽤 있고요.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저는 지금 딱지랑 몬자야키 맛집 모에지를 갑니다. 그래서 45분에 만나기로 해서 걸어가는 중이에요. 너무 더워가지고 옷을 좀 갈아입고 나왔고요. 그래서 모에지로 걸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이거 몬자야키 이거를 제일 많이 먹더라고요. 아 진짜요? 아 맞아, 이거 거기에 뭐 치즈를 추가하던데? 여기 있다. 면을 뭐 같이 먹던데? 야끼소바. 제철 해물을 먹어볼까요? 아 이거는 근데 진짜 여기서밖에 못 사는 거야. 근데 이게 반전. 이렇게 펼칠 수 있다. 사야 되겠다. 와, 이거는 진짜. 사야 되나? 실버니아는 아직 안 사신 거죠? 아직 안 샀어. 그러면 사야죠. 그리고 가디건에 대한 품평. 애매하죠? 애매해요. 실바니아가 반응이 다른데? 네. 그래, 30만원을 굳이 살 바엔 5만원짜리 실바니아를 사서 행복한 게 낫다. 빵인데? 뭐 약간 맛이 김치전 같은데? 아니 근데 진심으로 김치전 느낌 아니에요? 약간 그런 느낌. 우와. 아니 이따 가차 할래요, 가차? 저 가차 완전 좋아해요. 가차 해야겠다. 맛있겠다. 잘 먹겠습니다. 근데 진짜 신기한 게 아니라 이거 잡채 맛이죠? 이거 미쳤다. 맛있어요? 우유 귀엽다. 저의 선택은 이거입니다. 하야시 카레. 근데 다 귀여운데? 이것만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밑에. 스푸드? 응.
오, 우리 아 이거다. 괜찮은데? 어, 어 대박. 이거 봐요. 귀엽다. 파래. 근데 귀여운. 여기서 이거, 이거, 메가. 아 이것만 안 나왔으면 좋겠다. 이거. 빨간색만 안 나와라. 오, 귀여운 거 같은데? 아, 귀여워. 기본이다, 이거. 기본, 딱. 헐. 짱 귀여움. 저 지금 딱지랑 헤어지고 집 가는 길인데 실바니안 있어. 세 개만 삽니다. 대박이잖아. 여러분, 갔다 와서 일을 좀 했고요. 오늘 딱지랑 재밌게 놀았습니다. 선물도 줬어요. 짱이지. 저는 아무것도 준비 못했는데 이런 스프레드입니다. 바질 스프레드래요. 이거는 크래커 이런 거 너무 좋아하거든요. 소스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거는 아예 하울 영상에 넣어버리고 또 여기서 안 하면 또 섭하잖아요? 그래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거 꼭 가져오세요. 꿀템임. 첫 번째로 짜잔, 키디랜드에서 산 거. 귀엽죠? 피규어인데 3,000원밖에 안 했어요. 귀여워. 그래서 제 피규어함에다가 넣으려고요. 그리고 짱 귀여운 이걸 샀습니다. 이렇게 인형에다가 넣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방이고 앞에 턱받침, 수저, 풍선 이런 게 들어있습니다. 이거 저희 나중에 인형 나올 때 상품 컷 찍을 때 쓰려고 산 거고요. 짜잔, 너무 귀엽죠? 미피 스티커입니다. 제가 얘 좀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랑 이거랑 이렇게 샀어요. 산리오 소개할게요. 이거는 친구 선물로 산 건데요. 이 비닐도 판매하는 매대에 있길래 샀어요. 선물하기 좋을 것 같아서. 마이 멜로디. 귀엽죠? 이게 하필 포차코랑 리틀 트와인 스타는 없더라고요. 그리고 짜잔, 너무너무 귀여운 손수건입니다. 이렇게. 그리고 짜잔, 너무 귀엽죠? 여기 안에 수저랑 젓가락 포크 있는데 친구가 조카가 있어서 그때 조카 선물 사줄까 하는데 사줬어요. 그리고 짜잔, 너무 귀엽죠? 이거 데일밴드예요. 헉, 너무 귀엽잖아? 너무 귀엽다. 그리고 랜덤. 이거는 시부야 주변에 있는 헬로키티 뭐 점이 있길래 들어가 봤는데 이런 랜덤을 파는 거예요. 너무 귀엽지 않아요? 그리고 꽤나 묵직함.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랜덤이 있는데 저는 키티, 마멜, 햄토링, 포차코 이렇게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저 펭귄만 안 나왔으면 좋겠어. 990엔이었어요. 헉! 어? 프롬이야? 아! 미친! 어, 근데 생각보다 되게 크네요. 헐, 짱귀임. 너무 귀여운 거 아닙니까? 진짜 귀엽다. 지지 줘야겠다. 이거 헬로키티 50주년. 이거 좀 귀여운 거 나왔으면 좋겠는데 25동입니다. 어? 어? 뭔가 느낌이 좋아. 어? 대박! 대박! 이게 포차코가 있었어? 대박인데? 헐! 짱임! 아 이렇게 도파민이 돌면 안 되는데 말이죠. 그리고 이거 리틀 트윈스타 샀는데요. 최근에 이 피규어를 잘 안 하다 보니까 무게를 이렇게 흔들어 보고 산다는 게 그냥 사버린 거예요. 근데 하, 침대가 짱귀인데 어쨌든 서랍이랑 이런 것들이 있고요. 여기에 귀여운 게 많아요. 저는 이 두 개가 위시입니다. 일단 소파는 아니고. 어! 아! 아! 대박! 미쳤다! 이거 나왔어요, 이거. 너무 귀엽지 않아요? 그리고 머리도 이렇게 닦고 있어요. 너무 귀엽다. 아 이러면 자꾸 욕심 생기는데 큰일 나. 그리고 짜잔. 편의점에서 디저트 실바니안을 랜덤으로 파는 거예요. 아니 키디랜드에도 없던 게 어떻게 있지? 그래서 세 개를 샀는데 딱 하나만 두 개 뜯어볼까요? 지금 약간 기운이 좋거든요? 근데 저는 여기서 솔직히 다 귀여워요. 다 귀여운데 얘도 너무 바보 같고 다 귀여운데 얘도 좋고 얘도 귀여워요. 어, 얘만 안 나왔으면 좋겠다. 아니다 얘도 귀여운데?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떨려. 핫! 아! 어떻게 이게 바로 나올 수가 있지? 근데 좀 귀여운데? 이게 딸기 숏케이크인 것 같거든요? 마음에 들어. 다음. 얘나 얘 갖고 싶어요. 얘도. 가봅시다. 제발 중복만 안 나오게.
샷! 아! 로키 비키다 오늘. 케이크 모자입니다. 이럴수가. 이럴수가. 이렇게 귀여울 수 있습니까? 말이 됩니까 이게? 잠깐만. 하나를 더 뜯어보고 안 나오면 사자. 마지막. 제가 이 토끼나 얘 나오면 그만둘게요. 간다. 어? 이거 나왔어. 근데 귀여운데? 이 시리즈가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 아 근데 중복이 하나도 없어. 대박이다. 너무 귀여운 거 아니야? 그리고 이 크림을 여기다가 얹는 겁니다. 정말 어이가 없다. 너무 귀엽다. 짜잔. 이렇게 오늘은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럼 굿나잇. 포근한 하루.